자, 계속해서 다음 분을 소개해드려야죠. 이분은요. 아하. 여러분들 보시면 또 깜짝 놀랄 분이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요즘에 매스컴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분이에요. 그럼요, 그럼요. 예. 양대 산맥이었죠. 남진. 그렇죠. 예. 보시면 그분이 다시 왔나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어요. 약간 나훈아신데 예. 더 근엄하고 예. 중후하고 예. 약간 보급형 나훈아신 느낌이 되고 색다른 느낌의 느낌을 선사해 주신 분입니다. 그렇습니다. 딱 무대에 오르시자마자 그 기운이 느껴지실 거예요. 하지만 나훈아신은 아니에요. 나훈아신을 벌써 얘기하시면 어떡해요. 그래요? 예. 그럼 나훈아신이라고 해요 그냥. 예. 늦었어요. 예. 자, 여러분들 대단한 분의 무대 지금부터 들어갑니다. 정말 빨리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. 자,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가수 창빈.
물론 해드려야 되지만 오늘은 제가 이 무대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 신곡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. 좀 전에 것도 제 노래고요. 아, 다음 곡도 제 노래입니다. 근데 제목은 우연치도 않게 우리 형님 제목이랑 똑같습니다. 가라지라는 노래인데요. 이 노래 중간에 제가 손짓을 하면서 가락한답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. 끝까지 앉아 계시다가 공연 다 보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러고 가셔야 됩니다. 아셨죠? 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. 네. 가라지 하겠습니다. 노래도 노래인데 손짓이 아 기가 막히시네요.